야, 근데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이거 한 진짜 8명에서 1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 같아요. 칠면조 다리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대길의 대감님들, 오늘도 대길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시다시피 엄청 큰 칠면조 통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칠면조는 제가 따로 구매한 건 아니고 떠랑자님 아버지께서 미군 부대에 있는 파파이스에서 추수감사절 특집으로다가 이렇게 좀 공수를 해주셨습니다. 야, 근데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이거 한 진짜 8명에서 1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 같아요. 팔 아프다, 팔 아파. 사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전혀 관련 없는 명절이고 미국과 캐나다의 명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쯤 되겠다. 대길이도 사실 칠면조 구이는 처음 먹어보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만 배 터지게 맥주랑 같이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더라고요. 약간 뭐 미국스러운 소스들. 미국에서는 이 칠면조를 먹을 때 같이 옥수수를 곁들여 먹는다 하더라고요. 뭐 오늘 하루만 조선 남자지만 미국 음식 먹는 조선 남자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느끼해서 핫소스 필수예요 하시는데 핫소스 이만큼 있던데. 이거 미국 칠면조 먹는다고 맥주도 막 미국 걸로 준비했습니다. 하는 김에 막 세트바리로 싹 다 마셔보지 뭐. 조선 남자의 아메리칸 특집 꼴꼴꼴꼴. 자, 갑시다 시원하게. 먹다. 야,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조류는 닭을 먼저 뜯어 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와, 아마 닭다리가 아니고 칠면조 다리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 칠면조가 이런 맛이구나. 다리살을 먹었는데도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껍데기가 진짜 맛있다. 껍데기 내 스타일이네, 껍데기. 소스 한번 찍어 먹어봅시다. 칠리 소스 듬뿍 찍어가. 맥주 땡기네. 꿀꿀꿀꿀. 무슨 날개가 이렇게 크노? 여러분, 이거 날개 맞습니까? 날개가 왜 이렇게 커? 세상에 마상에 이렇게 큰 날개가 있네요. 또 이번엔 바베큐 소스를 찍어봅시다. 와, 이게 날개뼈입니다. 날개뼈. 다리뼈 아닙니다. 거의 뭐 떡순이 고기인데? 보통 이런 거 한 마리 하면은 10명이서 파티하면서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메리카에서는. 날개도 그렇게 막 살이 야들야들 하지는 않아요. 약간 퍽퍽해요.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일 것 같습니다. 한잔 하겠습니다. 꿀꿀꿀꿀. 시원하게 떡딱. 아, 우리 떠난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칠면조는 닭가슴살과 달라서 굉장히 섬유질이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고 먹으면 키도 크고 막 그런답니다. 역으로. 가슴살 개봉식을 좀 열어보자 그러면. 칠면조야, 가슴을 열어라. 아, 와, 진짜 크다. 엄청 큰데? 와, 이거 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공룡뼈 아닌가 진짜? 살결은 이렇게 싹 찢어집니다. 어, 굉장히 보드랍게 찢어진다 살이. 이거 봐, 퍽퍽한 가슴살은 최대한 찢어가지고 보드랍게 만들어서 모아야지. 자, 이거는 겨자 소스입니다. 퍽퍽살을 겨자 소스에 찍어가.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역시 가슴살은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먹으세요. 퍽퍽살인데 오히려 닭 가슴살보다는 좀 덜 퍽퍽해. 뭔가 진짜 살결이 이렇게 살살 찢어져가지고 부드러운 퍽퍽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이거 최소 6인팟 정도는 짜야 돼, 이거 먹으려면. 6인팟. 힐러 한 명 꼭 필요합니다. 막 옥수수 막 고소하게 자리 같습니다, 그죠? 강냉이 한 탈탈 털어봅시다.
뜨거라. 옥수수 심에 있는 국물도 빨아먹어야 되거든. 이제 옥수수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맛있네요. 근데 얘는 좀 뭔가 새콤한 소스인데 이게 뭐지? 이게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인가? 어쨌든 요 껍다구 딱 발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누가 뭘해도 껍질이 제일 맛있습니다. 바삭바삭 희한하네. 맥주 땡기 꿀꿀꿀꿀. 칠면조 먹고 나온 뼈인데 무슨 진짜 뼈가 공룡뼈 같아. 공룡뼈. 여러분 오늘은 통칠면조를 한번 공수를 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했던 거는 다리살이나 날개살보다 가슴살이 덜 퍽퍽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은 음식은 자기자기 찢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조금씩 꺼내서 뭐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햄버거도 만들어 먹고 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아 뒤에 연기 난다고요? 이제 불 좀 끄겠습니다. 막 끄지라.